세차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신의 집에 가서 세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봄맞이. 봄은 아니고 한 지금 온도가 한 4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안장에 어떻게. 아, 진짜. 와, 뭔지. 오늘 세차를 하고 싶어요. 오늘의 문제, 끄댕님. 네. 언제 탔죠? 마지막으로? 4개월? 4개월? 아니, 4개월이면 괜찮네. 네. 이거 먼지 봐. 이거 뭐지? 귀여워 봐. 와, 이거 무슨 먼지야? 이거 뭐 동물 털 같은데? 정말 자전거 더럽네요. 자, 여기 휘날리는 거미줄. 너무, 아우, 여기 휘날리는 거미줄 또 발견. 그리고 여기 드그로빠 이거 상태도 안 좋은데? 찌그러져 나가잖아. 아, 이것도 빠테. 한번 빠테 갈아야겠는데? 다 뜯어졌네. 여기랑 지금 무늬가 없어졌잖아. 가다가 빠테 사자. 갑시다. 내 빠테이블 골랐어. 밝은 거야. 까만 거 했더니. 아니면 이 색은 어때? 영원히 안 닦어. 이 색은 어때? 형광등이랑. 왜냐면 오빠 물통이 지금 이 색이야. 그거 버려야겠지만. 색 깔맞춤 한다면 거지. 이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거 하자. 그래. 완전 형광으로 가. 이왕 갈 거. 오랜만에 튀는 거를 해. 정비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와. 우와, 세팅 봐. 우리 여기서 청소하는 거야. 자, 세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시 자전거, 그리고 내 자전거. 어, 이거 꼬라지. 가민도 그대로 있어. 자, 물을 뿌려줍니다. 우와, 괜찮다, 이거. 소리 먹고? 아, 이거 어디 갔어? 봄맞이 대청소라고 하기엔 좀 춥다. 춥다니까. 오늘 나 춥다니까. 물기를 조금 제거. 오빠는 자전거 세차한 지 얼마나 됐어? 나도 안 했어. 나도 안 했지. 언제 마지막으로 탔어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아, 마지막으로 탄 거? 어.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작년이었지. 그럼 일단 물기를 닦아줍니다. 일단 체인을 풀러서 체인 닦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체인 닦고. 어쨌든 이런 기름때들을 다 막 씻어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아, 이게 체인 링크야? 나 처음 봤어. 어떻게 해 그걸? 오, 그렇게 이렇게 체인을 분리해서 빼주는 거. 기름 봐. 3년 된 체인. 우와. 여기 이렇게 마모되고 막 그랬다가 마모됐어? 마모됐는지 모르겠다. 이따 닦아보면 알겠지. 자, 준비물은 칫솔이랑 그릇.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체인 클리너. 와, 근데 형 이건 한번 이거는 이거 봐, 하얗게 되고 있어. 뭐야, 이건 꼭 깨끗하잖아. 그나마 형 거는 낫다, 지금 가까이 보니까. 이게 1차 세정할 거, 그리고 2차로 오렌지 세정액을 쓰겠습니다. 오렌지 세정액은 다이소에서 살 수 있어. 다이소 2,000원이나 3,000원이나 3,000원? 3,000원. 이거 벌써 물이 뭐 그냥 벌써 물이 장난 아니고 있습니다. 오, 깨끗해지고 있어. 효과 빠르다. 오, 깨끗해진다 바로. 와, 진짜 분색이 보이고 있다. 이걸로 다 청소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일단 1차 하고 3차까지 해드리려나 보다. 그럼 그지? 그래, 3차는 해야겠다. 하나를 나도. 와, 내 거가 제일 깨끗하네. 야, 내 거는 은색이야. 그래, 그거. 제일 깨끗하네 그나마. 연면이 살아있잖아. 이게 바꾸시죠 다들. 11단으로 가세요. 나 바꿀 거야. 진짜? 어. 대박. 아, 부러워. 부러움 지는 거네. 11단 갈 거야. 자전거용 공구가 있어? 어. 아, 이 플라스틱을 거의 진짜 4년간 갖고 다녔지. 내가 3, 4년간 갖고 다녔어. 드디어 이거를 빼는 날이 왔군. 아, 이렇게 맞는데? 왼쪽? 어, 그걸 하나 앞둘려? 우와! 우와! 깜짝이야. 어, 뿌렸다! 얘 뭐래. 나도 처음 봐, 이거 빼는 거. 이렇게 돼 있구나. 귀엽게 생겼어? 아, 하나씩 분리가 되는 거야? 아니요, 이건 덩어리야. 아, 저거 하나 빼고? 드디어 속 시원하다! 이거 뺀다? 어. 아, 차가워!
물 튀었어. 요 3단은 이렇게 해서 닦을 거예요. 이것도 다. 이것도 닦아야 되고. 네. 반짝반짝해졌어요. 우와. 1차, 2차, 3차 이렇게 더러워졌어. 또 이런데 뭐 떡도 있잖아. 이런 거 떡져 있잖아. 또 다시 닦아주세요. 프레임도 어 디글셔로 닦으니까 깨끗하네. 은색 봐봐. 보여? 은색이야. 아 이건데 오일칠 안 했는데 해야 돼. 이제 하면 되지. 참외 다시 막이래. 아 이 사람이 이거예요.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많이 발라주고. 어 아 닦아줘야 돼? 난 그냥 칠하고 끝했네. 많이 닦는 거 아니고 적당히 닦아줘야 돼. 적당히? 가볍게? 가볍게. 그래야 이 골고루 체인 골고루 위쪽 아래쪽 옆쪽까지 다. 여기 깨끗해진 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날 풀리고 하자 이제. 이제 정비봉이 아니지. 세차봉. 세차봉이 끝났습니다. 세차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여기? 여러분 이런 날 하지 마시고 봄날에 하세요. 안녕. 봄날에도 하지 말고 샵에 맡겨요. 3만원이면 웬만한 샵에서 다 해준대요. 깨끗하게 하려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개고생.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전거가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 모두 샵에 가세요. 기승전샵. 기승전샵. 안녕.